의사 리에가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조세프 그랑이 찾아왔다는 연락이 왔다. 비록 시청 직원으로서 그가 맡은 일은 다양하긴 했지만 정기적으로 호적계에서 통계 업무를 처리하는 일에 종사하곤 했다. 그래서 자연히 그는 사망자의 직계도 내게 된 것이다. 그는 원래 친절한 성격이어서 통계 결과가 적힌 사본 한 장을 리웨이에게 직접 갖다 주기로 했던 것이다. 의사는 그랑이 자기 이웃인 코타로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시청 직원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였다. 의사 선생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알려주었다. 48시간 동안에 11명의 사망자가 생겼어요. 리웨는 코타리에게 인사를 하고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그랑은 코타르가 의사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자기 때문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어떻게 해서라도 사죄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리웨는 통계가 적힌 종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자, 리웨가 말했다. 아마도 이젠 이 질환에 병명을 붙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 저와 함께 나갑시다. 연구소에 가야 하니까요. 그럼요, 그래야죠. 그랑은 의사를 따라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무엇이건 간에 알맞은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병명이 무엇입니까? 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해준다 해도 당신네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당신은 아시는군요. 시청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아무래도 만만찮은 게 분명한데요. 그들은 연병장으로 향했다. 코타르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지방에 그 짧은 황혼은 벌써 어둠 앞에서 물러갔고 샛별들이 아직도 선명한 수평선 위에 나타나고 있었다. 잠시 후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자 온 하늘이 더 깜깜해 보였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소리도 한층 높아진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연병장 한 모퉁이에서 그랑이 말했다. 전차를 타야겠군요. 저는 저녁 시간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말하듯이 다음 날로 미루어선 안 되느니라. 이니까요. 리에는 몽텔리마테생의 그랑이 가지고 있는 이 궤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는 자기 고향에 격언을 끄집어내기도 했고 꿈같은 날씨라든가 성경의 불빛 같은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는 틀에 박힌 말투를 덧붙이기도 했다. 아, 코타르가 말했다. 사실 그래요.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도 이 사람을 집에서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리유에는 그랑에게 그 시간에 시청을 위해 일하느냐고 물었다. 그랑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대답했다. 아, 르에는 그 말에 무언가 응대해야겠구나 싶어 물었다. 그래서 잘 되어가나요? 해가 깨돋들수록 마지못해 일하고 있어요. 다른 의미로 본다면 발전이란 전혀 없어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의사가 걸음을 멈추더니 물었다. 그랑은 그의 커다란 귀 위로 둥근 모자를 바로 쓰면서 뭐라고 빠른 어조로 짓거렸다. 그래서 리웨는 막연히 그가 개성이 너무 강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청 직원은 이미 그들 곁을 떠나 마른 대로에 무화과 나무 밑을 총총걸음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연구소의 문턱에 이르자 코타르는 의사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 꼭 찾아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머니 속에서 통계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던 리웨는 코타리에게 진찰 시간에 와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을 바꿔서 자기가 다음날 그 동네에 갈 일이 있으니 오후 늦게 그에게 들르겠다고 말했다. 코타로와 헤어지면서 의사는 자신이 그 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패스트의 소용돌이, 그것도 대수롭지 않은 패스트가 아니라 역사에 남을 대규모 패스트의 한가운데 있는 그 랑을 상상했다. 그런 경우에도 능히 재앙을 모면할 유형의 사람이지. 류에는 패스트가 몸이 약한 사람들은 제쳐놓고 특히 건장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읽은 기억이 떠올랐다. 의사는 이런 생각을 계속하며 시청 직원에게서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언뜻 보기에 조세프 그랑은 사실 그 모습이 시청의 하급 직원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호리호리하게 마른 몸매에다가 언제나 지나치게 큰 옷을 걸쳐서 옷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데 체격보다 커야 오래 입는다는 착각에서 그런 옷들을 고른 것이었다. 그리고 아래 잇몸에는 대부분의 이가 그대로 있었지만 위쪽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미소를 지을 때는 윗입술이 말려 올라가서 꼭 유령의 입을 연상시켰다. 그는 또 신학교 학생의 몸가짐을 하고 벽에 착 붙어 걸어가서 문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기술을 가졌다. 또 지하실과 연기에 그을은 듯한 냄새를 풍겼으며 온갖 의미 없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시내의 목욕탕 요금을 검사하던가 젊은 상관에게 줄 일반 가정의 오물청소에 관한 새로운 세금용 보고자료를 모은다든가 하는 사람 같았다. 따라서 사무용 책상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고 누구나 수긍하게 될 것이다. 선입견이 없는 사람의 눈에도 그는 하루 62프랑 30상팀을 받는 시청 임시보조원으로서 보잘것없으면서도 피로불가결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같이 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에 대한 처우 문제는 사실 임명장의 자격란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22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돈이 없어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을 때 그 직책을 수락했으며 곧 정식 발령이 날 것으로 기대하게 했다는 것이다. 단지 우리의 시행정이 당면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얼마 동안은 그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기안자의 자리로 승진할 수도 있으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울한 미소를 지으면서 물론 조제프 그랑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야심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차라리 그는 정직한 방법에 의해서 물질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전망, 그리고 이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부담 없이 몰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가 그 자리를 받아들인 것은 명예로운 이유에서였으며 말하자면 어떤 이상에 대한 충실성 때문이었다. 그가 임시직원으로 일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가는 대단한 비율로 상승했으며 그랑의 월급은 몇 차례에 걸친 전반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소로울 지경이었다. 그는 리웨에게 이를 하소연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랑의 유별난 점이라고 할까? 또는 적어도 그가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면이었다. 사실 그는 권리라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확약을 실행하라고 주장은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를 채용한 국장이 오래전에 죽었고 게다가 이 시청 직원은 자신에게 약속한 근거가 되는 정확한 조항조차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조제프 그랑은 자신있게 주장한 말을 찾아내지 못한 셈이었다. 리에가 주목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성격은 바로 우리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인 그랑의 됨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었다.
사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그는 번번이 생각해 놓은 요구서를 써 보낸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곤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확고한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권리라는 말이라든지 제 몫을 요구함에 있어서 좀 당돌한 성격을 띈 듯이 여겨지는 따라서 맡고 있는 직무에 보잘것없음에 어울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말 같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면으로는 호의, 청원, 감사 같은 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위험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들먹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딱 들어맞을 용어가 생각나지 않아 우리의 시민은 제법 나이가 될 때까지 자기의 애매한 직책을 계속 종사해왔던 것이다. 게다가 그가 늘 의사 리에게 하는 말에 의하면 어쨌든 자기는 수입에 맞게끔 지출을 하는 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까 살아가다 보니 물질적인 생활만큼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의 거대한 실업가인 시장이 걸핏하면 들먹거리는 말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시장은 결국에는 그는 자신의 이론의 온 중량이 걸려있는 이 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굶주림 때문에 죽어간 사람은 결코 본 일이 없다고 힘주어 단언했다. 여하튼 조세프 그랑이 해나가고 있던 거의 금욕적이라고 할 만큼의 생활은 마침내는 이런 종류의 모든 근심에서 실제로 그를 해방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는 계속 적합한 자기의 말을 찾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그랬겠지만 이 도시 안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늘 자신의 선한 감정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스스로에 관해 별로 고백한 일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고백은 오늘날 사람들이 감히 털어놓지 못하는 선의와 애정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친척이며 2년에 한 번씩 프랑스를 방문하여 만나곤 하는 자기 누이와 조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기가 젊었을 나이였을 때 돌아가신 양친을 생각할 때마다 슬퍼진다는 말도 했다. 또 오후 5시께만 되면 부드럽게 울리는 자기 동네의 종소리를 무엇보다 좋아했다는 것도 부인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소박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소한 말을 꺼내는데에도 무척이나 힘겨워했다. 결국은 이 힘겨움이 그에게 있어 가장 골치 아픈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아, 의사 선생님, 제발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류에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날 저녁에 의사는 시청 서기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아마도 책이나 그와 비슷한 무엇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연구소까지 가서도 그 생각은 리에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리에는 이런 생각이 실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명예롭게 생각하는 궤벽에 열중하는 겸손한 관리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도시에 패스트가 퍼지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의사는 패스트의 와중에 이러한 궤벽에 빠지는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는 실제로 패스트가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